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굴 보관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굴 보관법을 만들고 그리고 굴 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물은 해수거든요. 바닷물입니다. 그래서 굴을 까서 이렇게 해수를 가져오기 때문에요. 이 굴을 보관하실 때는 짧게 보관하실 때는 그냥 씻어서 보관하시면 되는데요. 또 보관해서 여름에도 드실 수 있고 좀 오래오래 드시고 싶으면은요 이렇게 해수에다가 담가서 냉동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오래오래 보관할 거는 이렇게 해수에다가 담가 놓겠습니다. 그리고는 이걸 해동해서 씻어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. 깨끗하게 받쳐서 따로 해수를 좀 남겨 놓겠습니다. 냉동해서 장기간 보관할 때 사용하고요. 굴 껍질이 까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잘려져 있는 이 간자 부분에 이런 식으로 만져서 굴이 껍질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요. 굴이 담겨져 있는 이 물이 소금물이거든요. 바닷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물에다 이렇게 씻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이렇게 굴은 너무 깨끗하게 씻으면 맛과 향이 달아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씻으면은 밑에 굴 껍질이 또 가라앉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한번 만져서 다 씻었고요. 껍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요런 게 들어가면 딱딱하거든요. 요거 이제 골라내 주시고 자, 이 뭐 소금물 넣고 싶으면 소금물 넣어서 이렇게 헹구셔도 돼요. 근데 저는 그냥 헹구겠습니다. 약간 간이 돼 있어서 짭짤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헹구겠습니다. 제가요 다 건지겠습니다. 이렇게 두 번째도 한번 이렇게 살살 만져서 껍질이 있나 없나 한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으시면 굴에 맛있는 게 다 빠지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헹궈 줄게요. 마지막에는 헹궈 주면 다 됐습니다. 맛있잖아요. 몇 개 먹고 싶으면은요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요 그냥 이렇게 한 개 먹어도 되거든요. 근데 약간의 굴 비린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레몬 있으면 레몬즙 좀 짜시고요. 레몬즙 없으시면 식초를 진짜 한 방울만 넣겠습니다. 짠! 참기름을 딱 조금만 넣고요. 조물조물조물 해서요. 굴 비린내도 안 나고. 간이 짭짤하게 돼 있어서요. 뭐 찍어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. 키로 이런 식으로 사면은 저렴하게 많은 양을 사실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사서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굴 요리를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. 이제 한번 담아서 보관해 보겠습니다. 뭐든지 냉동실에 넣으실 때는 꺼내 쓸 때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. 덩어리째 넣어 놓으시면 녹여서 덜어 쓰기가 힘들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. 쟁반 같은 데다가요 한 두 개씩 이렇게 붙여서 이런 거는 굳이 물을 담지 않고 이렇게 얼리셔도 됩니다. 금방 쓸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얼려보겠습니다. 하루 저녁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얼리신 다음에 다시 꺼내서 봉지에 담을 거거든요. 이렇게 낱개를 올려놓으면 나중에요 꺼내 쓰기가 참 좋거든요. 계란을 담는 플라스틱 통인데요. 여기다가 이렇게 얼려보니까 또 그 나름 또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한 굴 두 개씩 이렇게 넣어서요. 자, 이렇게 두 개씩. 이번에는 굴을요 한 번씩 쓸 만큼씩만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. 이런 식으로 묶어서 얼렸다가 이제 바로 쓰시면 되거든요. 이거는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쓴다고 보면요 뭐 몇 달 후에 먹을 수도 있고 지금 여름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까 남겨두었던 요거 바닷물 있죠. 요거를 이런 식으로 넣고요 굴을 이렇게 물속에 잠기도록 합니다. 이거는 나중에 꺼내서 해동시켜서 이거는 딱 씻어서 또 쓰시면 되거든요. 굴을 이렇게 쓸 만큼 한 줌씩 넣고요. 이렇게 냉동 보관한 굴은 생으로 드시는 건 안 되고요. 끓여서 드시는 거. 굴밥이나 굴국이나 또 굴전 여러 가지 다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보관하겠습니다. 묶어서 하나씩 얼려 놓겠습니다. 그리고는 요거 남는 요거는요 또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이렇게 담아서 냉장실에 넣었을 때는 한 2-3일 안에 다 드시고요.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는 한 일주일 이렇게 가더라고요.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겠습니다. 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서
봉지 봉지 이렇게 담아서 냉동시키는 게 좋아요. 그럼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먹기 좋거든요. 생굴을 이렇게 얼려서 빼면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 밑이 살짝만 녹으면 다 떨어집니다. 이렇게 떨어지죠. 그럼 이렇게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꺼내 쓰게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얼려놓으면 좀 얼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시면 한 개씩 꺼내서 해동시켜서 또 헹궈서 깨끗하게 해수는 바닷물은 깨끗하게 헹궈서 쓰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거 이게 얼음통이기 때문에 계속 다 떨어집니다. 이렇게 이것도요 이런 식으로 냉동실 안에서 꺼내 쓰기 좋습니다. 이게 얼어있기 때문에 아주 잘 떨어지거든요. 생굴 보관법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